leaves are turning brown. Red and yellow.유튜브를 오랜만에 찍는데요. 저희가 10월달에는 일이 바빴어요. 사람들이 항상 10월달이 피크일 거다, 10월달에 뭐 시장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막 그럴 거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 10월달이 되니까 시장에서도 팔리는 것도 많고 배달도 많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바짝 저희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할로윈이고 해서 오랜만에 여기 그 저희가 자주 오는 쇼핑몰에 퍼레이드 같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지금 이쪽 밖에를 보고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티네이저가 와서 저희 남편한테 이걸 주고 갔어요. 축구선수 카드인 것 같은데 저희 남편한테 It's for you 그러면서 줬거든요. 지금 감동받았어요. 저희 남편은 항상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개 감동 중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장에서 뭐 음식 같은 거 팔고 김치를 만들어서 판 지가 이제 3개월이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참 과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과장이 결국 못 되고 퇴사를 했지만 어쨌든 저의 근데 저 여기 와서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납품을 하게 됐어요. 되게 좀 저도 어이없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초록마을 같은 데예요. 그런 유기농 몸에 좋은 것들 파는 작은 상점인데 메리다에 지금 3개의 지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제 김치를 납품해서 팔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한 지는 한 달? 근데 납품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납품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인데 그래도 내 물건이 어딘가에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서 팔린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게 제가 기존에 시장에서 파는 김치인데요. 딱 시장스럽잖아요? 시장틱하죠? 납품 제의를 받고 매장에 한번 가봤어요. 어떤 물건들이 있고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어떻게 라벨 같은 거를 해서 파는지. 근데 너무 다들 뭔가 예쁘고 전문적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얘를 거기다 놓고 팔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만들었는데 김치를 두 가지 종류를 납품하거든요. 양배추 김치를 또 원하셔서 그래서 이거는 기존 트레디셔널인데 라벨이 다르죠. 어떻게든 한국 사람이 뭔가 만든다 한글을 넣고 싶어서 K분식도 한글로 좀 써봤어요. 여기 납품하려면 뭐가 들어갔는지 그 재료 성분이랑 바코드가 있어야지 된대요. 그래가지고 바코드 심고 재료랑 또 사람들이 시장에 오면은 김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먹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것도 양배추 김치예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양배추는 에메랄드색으로 시장에서 먹는 건 맛있는데 이건 맛이 없어. 거기서 산 김치는 맛있던데 너 김치는 왜 맛이 없어? 이 김치와 이 김치는 동일 인물이 만든 김치입니다. 또 스티커를 많이 만들어야지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만큼을 만들어놨어요. 얘는 다 쓰면 이제 이걸로 바꿀 거고 납품을 어쨌든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그 스티커를 다 쓸 때까지는 1차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오늘 또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 상점 창고에다가 이제 저희가 물건을 주면 걔네가 각 지점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 창고가 저희 집하고 멀지 않아서 오늘 이번 달 거를 납품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납품을 했잖아요. 여기가 그 납품한 가게예요. 그래서 제가 창고에다 납품하면 이제 매장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혹시 왔나 하고 보려고 왔어요. 저기 있다. 진열이 돼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저희 김치예요. Are you Korean? Y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해요? 공부했어요? 조금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다니엘라입니다. 다니엘라? 아, 나레? 나레입니다. 나레? 무초 고스토.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너무 김치가 안 팔렸으면 좀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한 병 제가 손님인 척 살려고 했는데 딱 두 병 남아가지고 안 사고 왔어요. 네,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김치 찬 찬 찬이라고 찬 찬 찬 근데 여기는 집들이 뭐 와도 뭐 물이 들어와서 저게 That's where the cruise ships come in. Oh yeah. Today we had one. 있었는데 없어졌네. 맞아 크루즈.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단지야. 아 이제 그. 어차피 뭐 내 차도 아니. 이번에 여기 레스토랑에다 갔더니. 돈을 많이 쓰겠다. 한국 그런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140이면 100이면 100 넘는 거 같아. 150? 150에다가 40. Well, I start with thinking about retire someplace else in the United States, right? So I said, okay, let's go visit. So we went to Costa Rica, we went to Ecuador, we went to Spain, we had gone to like, Puerto Rico one time, and we didn't even think about Mexico. We said, we thought it was too violent. Right? So we heard stories, and then what did I hear about Merida? Somewhere I heard a story about Merida, about being safe, and I said, oh, this is interesting. And then they said it was like second safest in all of America. Yes. And I said, wow, that's interesting. I said, we gotta go, right? And check it out, because it seemed strange. Yes. And we came and made a trip. Say hello. Hi, I'm Kid. Hopefully, kids, you're watching this at some point. Yeah, we met Miss Irene. Sin cilantro. Cilantro. And her husband.